예, 이제 1월 달, 2월 달은 그 이론 요약하고요. 네, 그리고 그 예상 문제 풀인데 일단 지금 예상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한 2주 정도 뒤에 한 1월 말 전에 한 3, 4주차 사이에 이론 요약서하고 세법 그리고 기출 문제집이 아마 나올 거예요. 기출 문제집이. 그래서 요두 개가 나올 거니까요. 지금 이 문제는 요거에다 플러스 예상 문제예요, 이거는. 근데 예상 문제라는 게 완전히 예상 문제는 아니고, 우리 시험 말고 다른 시험에서 기출됐던 것들. 우리 시험 말고 다른 시험에서 기출됐던 것들을 제가 조금 수정한 거예요, 현행 규정에 맞게. 그러니까 이것도 거의 다, 하여튼 세법에 관한 기출 문제들의 변형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프린트로 나갈 거예요, 요거는. 요거는 프린트로 매주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론 요약, 그러니까 이번 수업에서는 이렇게 나갈 겁니다, 이렇게. 이제 요게 1, 2월 달이고, 요게 이제 11월, 12월에 나간 거니까, 요게. 그러니까 요거는 책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왜 제가 이걸 써드리냐면, 요것만 가지고는 조금 문제 분량이 부족해요. 그래서 요거 나오면, 아니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다른 기출문제집이라든가, 같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상호 보완작용이 되면서, 아마 이두 개면은 문제집이 충분히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하다면 이제 나중에 모의고사를 보시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감안하셔 하시고, 이게 요번 주랑 다음 주는 아마 이론 요약이 프린트가 나갈 거고, 이거는 교재니까, 이거는 교재니까 한 3, 4주차에 교재가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그때 프린트 안 나가고, 요거는 매주 프린트가 나갈 거예요, 이거 예상 문제는. 근데 요건 프린트로 진행이 될 겁니다. 일단 이렇게 나간다. 일단 이론 요약부터 바로 나가겠습니다. 원래 오늘 계획이 처음에는 상속세 증여세를 먼저 하고 하려고 했는데 좀 낯설어 할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순서대로 일단 나가고, 상증세는 법인세 끝날 때쯤에 나가건 시간이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보강으로 주말에 하루 정도 좀한 6시간, 5시간 정도 잡아가지고 상증세, 종부세, 이제 그거는 기출문제 위주로 해가지고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나가는 순서는 법인세, 그리고 부가가치세, 그리고 소득세, 그리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네, 이렇게 나가고요. 이 사이에 아마 상증세, 그리고 종부세. 네, 요게 아마 나갈 거예요, 요게.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요번 과정을 이론 요약하고 이걸 끝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수업 나가겠습니다. 일단 이론 요약 프린트 보세요. 프린트. 일단 교재 나오기 전까지 이거 프린트. 요게 한 2주에서 한 2주 반 정도 될것 같아요, 요게. 법인세 특징, 법인세 특징. 네, 요거는 그냥 교재를 보면서 바로 나갑니다. 포괄주의고요. 그리고 순자산 증가설이죠. 소득세랑 다르죠. 소득세는 열거주의, 소득 원천설. 다른 게 계속 반복적인 것뿐만 아니라 일시우발적인 것도 다. 특히 영리법인 같은 경우는 다 과세다 그랬고,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만 과세죠. 고유목적에서 버는 거 말고, 외국법인은 국내 소득만 과세죠. 외국에서 버는 거 빼고, 그래서 수익사업하고 국내 원천소득이 열거되어 있다, 그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2번은 뭐 여러분들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반대만 생각하세요. 아, 지방세가 아니구나. 아, 간접세가 아니구나. 아, 보통세니까 이거는 목적세가 아니구나. 독립세니까 이거는 부가세가 아니구나. 따라붙는 세금이 아니라 독립적인 세원을 갖는구나. 우리가 배우는 소득,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다 똑같죠. 종가세죠. 종량세가 아니구나. 신고납세세요. 우리가 배우는 거에서 전부 부가 제목은 요거예요. 상증세, 종부세. 요거.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강으로. 그죠? 이것도. 근데 종부세 같은 경우는 고지를 보내잖아요, 그죠? 어제도 어느 분이 질문하셨어요. 종부세가 너무 많이 나왔는데 작년에 비해서 이게 맞는 건지 한 번만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주세요. 너무 많아서 분납 신청을 했는데, 그죠? 그래서 보니까 진짜 계산해 보니까 그거보다 너무 많아. 그래서 한번 고지서 한번 보내줘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이나 내일 사진 찍어서 보내기로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종부세 같은 경우는 고지서를 받아서 내는 거예요, 내가 신고납부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왔는데, 그럼 한번 이게 확인해 볼 필요는 있는 거예요. 잘못 고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물론 그럴 확률은 거의 없는데, 그래서 아마도 제가 이제 이게 아마 뭐 하나 오피스텔이나 뭐가 빠진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그거를 주택이라고 생각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일단은 한번 보면 될것 같고. 하여튼 이거는 고지서, 그죠? 그리고 상증세는 협력금으로서 신고납부는 하는데, 마지막에 결정권은
이거는 그죠? 이 과세 관청이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부 과세목이죠. 초과누진세율 10%부터 25%, 소득세는 6%부터 45%죠. 그러니까 개인소득은 소득이 좀 높은 사람들은 45%니까요. 그러니까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50%가 넘어가는, 50% 가까이 되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세율이죠. 이거는 네, 법인세는 작고. 3번, 영리대국법인은 분리과세가 없다. 요거 기억하세요. 법인세는 분리과세가 없어요. 근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모든 법인이 아니라 영리내국법인이에요. 비영리법인은 분리과세 있었어요. 어디서 있었지? 우리 비영리법인 할 때 이자소득에서. 외국법인도 분리과세가 있었어요. 어디서 있었지? 국내사업장도 없고 부동산소득도 없고 둘 다 없을 때. 그러면 그냥 원천인수로 끝내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원천인수가 몇 프로냐? 그거 우리 공부하자 그랬죠. 그리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법인세 납세 무자.